비틀스 노래 보면 이제 그 유명한 가사가 있잖아요. 내 다리는 좀 하지 원이라는. 아주 또 화제가 됐는데 네. 그럼 아무래도 그런 노래를 듣다 보면 본인은 아무래도 다리 관리에 좀 신경이 쓰입니까? 아니면? 쓰이죠.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다리에 대해서 별로 관리 안 했거든요. 예, 예. 엄청 관리했어요, 그 뒤에. 정말.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, 다리는? 예뻐지려면? 마사지도 하고, 예. 또 이제 조격도 하고요. 어, 조격이 그냥 예. 짱이에요. 다리에서 때리는 게 최고입니까?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제 라인이 예뻐지죠. 어, 기분 좋았어요? 네, 그래서 노래방 가면 항상 그 노래 부르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다리 좀 보여주고 전 혜림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쁘거든요. 근데 왜 이름이 하지원이었을까요? 본인이 지었어요? 아니요. 말씀해주세요. 하지원 이름 어떻게 짓게 됐어요? 제 예전 매니저분의 첫사랑 이름이에요. 진짜 너무 오, 그래서 하지원 씨가 된 거예요? 네. 근데 그 헤어진 옛날 여자친구 이름이라는 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? 아, 말씀해 주셨어요, 직접. 저한테 그 내가 좋아하는 첫사랑 여자 이름인데 네가 꼭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네, 알겠어요.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마 사랑에 성공을 못 하신 것 같아요. 그냥 짝사랑하셨던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예, 예. 조금이라도 소원, 그냥 이렇게 좋아하던 첫사랑의 이름이 이렇게 스타가 되고 뭐 그런 바람이셨던 것 같아요. 그것도 그렇고 이제 사랑이 안 이루어지고 좋아하는데 그 이름이나 실컷 불러보자 그냥. 지원아 지원아 지원. 전부 하지원 씨 이름 가지신 분들 지금 복잡하겠는데. 무슨 나 아니야 이러면. 근데 이름도 좀 잘 지은 것 같아요. 네. 네. 어울리시고. 예.